자, 이번에 우리 158쪽의 개항 이후 사회입니다. 사회는 개항 이후에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모습. 제도적으로 봤을 때 박스 보시면 1801년도, 그러니까 정조 죽고 순조 즉위한 다음에 1년에, 순조 1년에 그때 이 공로비 중에서 일부를 66,067명을 해방시킨 예도 있고, 1851년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가 신의 허통이 이루어집니다. 신의 년에 허통이 이루어져서 서울도 문과 응시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이때는 세도 정치가 또 극에 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과 응시 한다 하더라도 뭐 합격하는 예는 거의 없고, 82년도가 되면은 모든 계층에게 관직을 허용한다는 이런 령이 내떨어지고, 84년도 갑신정변 정강14조에서는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죠. 뭐 내용은 우리 이미 했었습니다. 문벌을 폐지해서 인민평등의 권리를 세워서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할 것, 이런 말 나오고, 1886년, 요건 노비 세습제가 폐지됐다는 점. 94년도 농민전쟁 때 패전기에 관해서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죠. 노비 문서를 소각하라는 말 나오고, 관리의 채용에는 지벌, 요거 포인트, 그지? 지역과 가문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하라. 7종의 천인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양갓은 벗겨버린다. 청산과부의 재혼을 허용하라. 이런 내용들이 다 농민전쟁 때 나오고요. 갑오개혁 1차 때 역사상, 법제상 우리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죠. 갑오 몇 차? 1차.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가 이런 문서상의 표현으로 나옵니다. 양반과 상민 등의 계급을 타파하며 귀천에 구애됨이 없이 인재를 뽑아쓴다. 갑오 1차 때.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요거 포인트. 공사 노비법을 혁파한다는 거. 갑오 1차 때 나오는 문서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맨 아래 보면은, 문벌과 지연에 구애받지 않고 사람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각 지역의 선비를 두루 등용한다. 선비 포인트. 홍범 14조에서 나오는 말. 가보 2차죠? 1896년도가 되면 실천적으로 호적에서 신분 기록을 삭제하고, 독립협회 때는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다고 하면 안 되죠. 이미 신분제도는 폐지가 됐지만, 의식적으로 또는 사회의식 속에서 평등권은 아직은 좀 요원하기 때문에 자유민권 사상 같은 걸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특히 헌의 6조에서는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자, 그 얘기니까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통과. 그 다음에 독립협회 활동도 따로 보진 않아도 될것 같고, 단 한말에 가면은 계몽운동 162쪽에 보면은 요때도 이제 어떤 서구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평등 사상이 좀 퍼지는 가운데, 특히 신민회에서는 공화정을 최초로 주장한 단체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163쪽 신민회.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164쪽에 활빈당 활동 중에 대한사민연로서 13조 요 사료가 나오니까, 활빈당은 1894년도 우리 농민전쟁을 우리 끝내고 나서,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살아남은 농민들이 여기저기에 무장 의적 단체를 만들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커다란 단체로 태어난 것이 활빈당이다. 가난을 살린다는 의미로. 그래서 1900년대부터 1906년 정도까지 활약하는 무장 의적 단체인데, 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될거 13조 중에서 체크해 드릴게요. 예컨대 8조,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세울 것, 이권침탈 반대하고 있죠. 9조 체크, 사전을 없애고, 이건 소유권상 사전, 지주전환제가 확대 강화됐으니까 토지를 균등히 분배할 것. 또 13조, 이권침탈 반대운동 나오죠. 철도 부설권을 외국에게 허가하지 말 것. 네? 이런 말 나오면 활빈당이구나. 어쨌든 이런 이권침탈이 많이 넘어가는 것은 1896년 이후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성활동도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가 점점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165쪽에 보시면은 기독교 계열의 여성단체, 뭐 순성회라든가 찬양회, 뭐 이런 여자교육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찬양회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선언문이라고 할수 있는 여성통문이라고 하는 게 발표됩니다. 1898년도 찬양회, 요거 좀 알아두세요. 여권통문. 자, 남녀평등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165쪽에 사료.
자, 넘겨보시고. 생활 모습의 변화 같은 경우는 소프트하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개항 이후에 뭐 서양 문물이 좀 많이 소개가 됐다. 물론, 개항 이전에도 들어온 거, 안경 같은 건 개항 이전에도 있었고, 커피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들어오고, 석유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건너왔다, 물 건너왔다, 바다 건너서 왔다. 그래서 양자가 들어가는 거, 접두사로 뭐 양복이라든가, 양화점이라든가, 또는 양장점, 또는 뭐, 양푼, 뭐 이런 거 다, 거기에 해당되는 문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복의 변화. 뭐 평범하게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양복 입은 신사 167쪽에 한번 보입니다. 서광본 같은 경우 살짝 보세요. 그다음에 양식 이런 말 그죠? 설마 뭐 돈가스를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돈가스. 자, 요거는 물론 뭐물 건너온 거긴 하지만, 전통 식생활도 좀 변화가 있다는 얘기고, 상차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도 의복 같은 경우도 우리 뭐 간소화되고, 서양 요리 같은 것이 좀 전례가 되고 뭐 이렇단 얘기입니다. 특히 이 고종하고 순종 같은 경우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고종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입맛이 예민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커피에다가 독을 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은 좀 마셔서 좀안 좋아졌는데 고종은 금방 알았다 그랬죠. 그럴 정도로 고종을 독살하려고도 했었고. 자, 뭐 살짝 보시면 돼. 가옥도 좀 바뀌었단 얘기. 양옥이라는 말 같은 건 다, 서양식 건축을 얘기한다. 뒤에 문 아파트에서 또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신 170쪽에 보시면은 이 존탁이라고도 부르고 손탁이라고 불리는 요 손탁 여사가 운영했던 호텔이 우리가 손탁 호텔 혹은 전탁 호텔이라고 할수 있는 건데, 여기는 외국 그 공사들 많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사교장 역할을 많이 했던 곳이 바로 손탁 호텔이에요. 베베르 공사, 러시아 공사죠. 베베르 공사의 친척이었던 손탁 여사, 독일 사람이었지만, 자, 이렇게 손탁 호텔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거 현탁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문제 고급에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171쪽에 이제 국외 이주 동포들의 생활상. 이 국외 이주는 19세기에 많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컨대 만주, 서간도나 북간도 지역으로 가서 이주해서 거기서 개간해 가지고 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연해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미주로 가는 사람도 있고, 1903년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미주 이주 정책이 합법화되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또 미국이 그 근대화 과정에서 철도 같은 건 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또 많이 필요했고, 일본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많이 살고 있었던 곳은 간도 지역이죠. 자, 이렇게 한번 살짝 보시고요. 그래서 간도 지역에 조선 사람들이 이제 대한제국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청에서는 여기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기 위해서 을사리기 위해 외교권을 뺏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만주에다가 철도 부설하는 대가로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일방적으로 넘겨주고 말고. 그다음에 디귿의 러시아에서는 이게 1860년대에 13가구가 이주했던 것, 연해주 지역으로 이게 최초로 확인됩니다. 그런 다음에 1884년도에 조로 통상조약이 체결되죠. 물론 그때는 해로였는데, 이러면서 이제 토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서 연해주 지역으로 많이 이주하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이 그래서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는 한인들이 우리 173쪽에 저 블라디보스톡뿐만 아니라 위쪽에 하바롭스크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서 살기도 하고, 그래서 1860년 13가구가 이주했던 것을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도 많이 가서 신안촌이라고 하는 걸 건설해요. 시 체크 신안촌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조선인들이 만든 촌락 신안촌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특히 이 시기에는 일제시기, 일제강점기 10년대의 독립운동 거점으로서, 거점이 어느 지역이고, 거기서 어떤 단체들이 만들어졌는지, 이게 포인트예요. 10년대도 할 거니까 통과하세요. 또 미주 지역에서는, 미국은 우리가 18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4월 달에 82년도에 체결하고,
그런 다음에 1903년도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주하게 됩니다. 1903년도. 물론 1883년도에는 보빙사라 그래가지고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서 공식적인 사절단이 갔다 왔고 수교한 다음에 이민이 최초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03년입니다. 니은 체크하세요. 174쪽에 니은 체크. 그러나 이렇게 미주 지역으로 뭐 미국 본토라든가 뭐 멕시코 이런 데로도 가기도 하는데 이런 데로 가서 특히 미국 본토에서는 뭐 철도 침목 놓는 노동자로 이제 고초를 겪어가면서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용선란 재배하고 그래서 이주한 노동자들을 농장에서 뭐 사탕수수 농장에서 고초를 겪었던 노동자들을 걔네들이 이제 애니갱이라고도 불렀는데 이 영화로도 나온 적 있죠. 자, 이것도 일제강점기 시기에 더또 정확하게 볼 겁니다. 쿠바로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본 이주 지역 175쪽에 19세기 말에는 주로 유학생 위주로 이민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20세기 초까지도 정치인이라든가 유학생들이 좀 많았는데 이게 30년대가 되면 노동자들의 이주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일본으로 몇 년대라고요? 30년대 이렇게 보시고 40년대는 끌려가는 경우가 많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문화 파트 갑니다. 177쪽에 개항 이후에 문화. 근대 문물의 수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근대 문화라고 하는 것이 또 형성이 되는데 개항 이전에도 서양 기술에 대해서는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 또 들어오기도 했죠. 중국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개항 이전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도 당연히 뭐 병인양요라든가 신미양요 뭐 이런 거 겪으면서 특히 오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겪으면서 아 얘네들의 과학기술 같은 거어 이거 배가 저 쟤네들은 어떻게 증기를 이렇게 가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상하기도 해서 이양선이라고도 불렀고 개항 이후 이때는 동도서기론 개항 직전에도 동도서기론을 제창해 가지고 기술적인 건 받아들이자 점진개화파 입장이었었어요. 그래서 동도서기론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컨대 177쪽에 정부가 개항 이후에 근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근대화를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보낸 사절단을 81년에 청해 보낸 사절단은 영선사였고 일본에 보낸 사절단은 조사시찰단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조사시찰단. 뭐 일본 사절단이라고 볼수 있겠고 그래서 B 근대 기관 설립 있어. B에 보면 기기창 청해 갔다가 돌아와서 만든 무기 공장 83년부터 94년까지 그다음에 방문국 인쇄 출판하는 곳이죠. 83년 전환국 화폐 발행하는 곳이에요. 1883년부터 1904년까지 그다음에 뭐 권연국이라고 그래서 연초 만들어 파는 곳 담배죠. 양춘국 양조 그다음에 주일소, 주물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근대 공장 다 동도서기로 집어넣으세요. 요거는 동도서기. 단 동도서기에 들어갈 수 없는 개념이 있다. 근대 문물이지만 동도서기엔 들어갈 수 없는 것, 침략 목적으로 놓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침략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예컨대 전신이라든가 철도. 요거는 동도서기에 들어갈 수 없는 개념입니다. 침략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봐주시고 특히 B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B 이건 다 동도서기에 들어갈 수 있다. 자그 다음에 갑오개혁과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뭐 이것도 한번 살짝 왜 이때는 식산 흥업 정책에 의해서 상공업을 육성하다 보니까 근대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든가 또는 기술학교 같은 거, 실업기술학교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은 윤선학이라든가 곽길학이 상소한 사료가 나오는데 이거는 동도서기와 관련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동도서기. 서양의 기술적인 것만 받아들이고 정신은 동양의 것을 유지해야 한다. 이게 동도서기니까. 신익 변혁을 꾀하고자 하는 것은 기이지 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있죠? 동도서기.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까다롭게 여길 수 있는 게 어디냐면 180쪽에 근대 시설이에요. 근대 기술. 자, 전기 갑시다. 전기는 1898년도 한성 전기 회사가 설립되면서 이거는 조선 황실과 미국인 콜브란이 합자한 합자 회사입니다. 한성 전기 회사.
그래놓고 여기서 전차를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해주면서 전차가 운행되지. 전차도 철길이기 때문에 최초는 언제? 1899년. 그 서대문에서 어디까지? 서대문에서 서울 안에서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 노량진 1900년도에 예컨대 철교가 놓여집니다. 철교가 놓여지면서 이제는 노량진에서 이제 청량리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고요. 전차는 요건 동도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침략 목적은 아니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전등. 전등은 1887년도에 경복궁에서 최초로 점등은 됩니다. 점등. 아주 신천지였지. 환하게 밝으니까. 그래놓고 민간은 당연히 뒤에 확대되겠죠. 왜냐하면 왕실에서 먼저 할 테니까. 그래서 시범적으로 점등은 1887년에 된 것이고, 1898년도에 한성 전기회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전기가 공급되면서 다른 서울이라든가 민가에 확대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차. 1898년도, 한성 전기회사가 전기를 공급하면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개통이 먼저 되고, 1년 뒤 1900년도에 뭐가? 이제는 노량진, 한강 철교가 만들어지면서 노량진까지 개통이 된다. 어쨌든 최초는 철길은 1899년이라고 때리면 돼. 왜냐하면 99, 은하철도 999뭐 이렇게 생각하든지 연상작용을 통해서 1899년이 철길은 최초구나. 설마 1799년은 아니겠지요? 그럼 정조도 기차를 탄다. 못 들어봤지? 1899년이에요. 그 다음에 철도. 아까 한거 있습니다. 경인선. 자, 경인선은 미국인 모스가 부설권을 얻어갔으나 96년도에 그런데 일본이 부설권을 넘겨받는다. 그리고 개통은 가장 먼저 개통이 되는 거죠. 가장 짧은 선이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 1899년 쪽발이가 경부선 이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이건 일본이 부설권을 가져가서 일본이 개통을 해요. 그래서 개통만 알아두세요. 일단 일본이 부설권을 가져간 것 자체는 1894년. 그래놓고 개통은 1905년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경의선, 이거는 프랑스가 부설권을 가져갔었습니다. 96년에. 그러다가 나중에 일본이 부설권을 넘겨받고 개통은 1905년부터 개통이 돼요. 6년 사이에.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통과하고 경원선, 밑에 쪽이 있죠? 경원선, 이거는 대한철도용달 주식회사에서 부설권을 박기종이라는 사람이 사장이었는데 얻어냈다가 이게 자금난으로 부설이 안 되니까 일본이 부설권을 강탈합니다. 최종적으로 1914년에 개통된다. 이렇게 알아주세요. 1914년. 호남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선도 개통은 1914년에 개통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사실은 시험에 해방 이후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동차. 우리나라 자동차 예컨대 뭐 왕실에서 먼저 자동차를 구입해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운전사는 이제 윤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시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다. 5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회사인 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그 명칭이 뭐냐면 시발 자동차라고 있죠. 시발 자동차. 발음 조심하세요. 시발 자동차. 자, 그 다음에 우리 181쪽에 가시면은 통신 우편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부서가 우정국인데 우정국 개국 곧 오픈식 날 축하연 때 갑신정변 터졌기 때문에 이거 운영되지 않다가 요거는 1895년도 갑오 2차 개혁 때 우체사가 설치가 되죠. 그래서 한성과 인천에서는 갑오 2차 시기에 만들어졌고 우체사가 그다음에 을미개혁 때 전국 다른 지역에 우체사가 설치가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1900년에 요거 체크 만국 전 세계 우편연합에 가입되기도 한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학창 시절에 근데 중학교 때뭐 이때는 우표 모으는 게 그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었어요. 우표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것도 새로 발행되는 우표 같은 경우는 아주 줄나라비 사가지고 그것도 가서 돈 주고 사는 경우도 많고 그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때는 딱지를 그렇게 모았다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구슬을 그렇게 모았습니다. 구슬을 모았는데 그 구슬 중에서 구슬치기 해가지고 뺏기 하는 게 이제 이 보물이었는데,
구슬은 유리 구슬이니까 이게 사기 그릇이고 사기 구슬과 유리 구슬이니까 깨지지요. 왕 구슬도 있었어요. 대장 구슬, 왕 구슬. 근데 가장 앞거는 뭐냐? 우리 저그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동그란 쇠로 돼 있는 거 있죠. 볼. 요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쇠 구슬. 요거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 마을을 다 휘어잡, 학교를 다 휘어잡는 쇠 구슬 하나 있으면. 뭐 그랬던 게 그지? 보물이었습니다. 그게 보물. 별것도 아닌 건데. 예, 보물. 자, 어쨌든 요 다시 한번 정리. 예, 만국 우편연합. 요거는 1900년에 가입한다. 요것도 시험에 종종.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다른 건 인과관계를 통해서 사건은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거든. 하니까 단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신. 전신은 해저 전선이 부산에서 일본 나가사키까지 1884년도에 해저 전선이 깔립니다. 부산에서 가장 짧은 거리니까. 근데 이게 해저 전선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요. 난 지금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해저의 전신을 깔면 어느 깊이까지 까는 건지, 그죠? 오늘날 그렇다면 그 전신 때문에 예컨대 뭐 배가 걸릴 수 있을 정도의 얕게 깔지는 않겠지만, 그또 굉장히 또 깊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그 부력이 있을 테니까. 심해 해저까지 깔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뭐 깊은 데는 뭐 1000m 이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어려울 텐데, 어느 정도까지 까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아마 그 제가 그래서 한전에 다니는 사람한테 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는 이게 전신이 이게 다 이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이가 기니까 요거를 이 중간에 잇는다고 합니다. 이어가지고 이렇게 밑에 까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고 이걸 만드는 배가 있답니다. 그래서 배에서 계속 만들어서 계속 끈 이게 잇지 않고 계속 깐다고 하던데, 오늘날도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여기 그래서 좀 궁금하죠. 여러분도 그냥 막 외우지 말고 전신을 바닷속에 깐다면 몇 미터 깊이로 까는지, 그럼 중간에 떠 있을 텐데, 예, 심해. 그러면 지금 잠수하면 안 걸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서울에서 인천까지는 85년도, 서울에서 의주까지도 85년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최초만 알아두세요. 부산에서 나가사키 84년도에 깔려 있다. 이런 정도만 받으시고. 전화. 경운궁. 이건 경복궁 아닙니다. 경운궁.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덕수궁이라고 불렸던 곳. 여기에 1896년에 처음에 전화가 개통이 된다. 요게 궁궐에서 먼저 하겠죠, 일단. 근데 96년이라는 것좀 알아두십시오. 구 거꾸로 하면 6이죠. 이게 6자, 이게 잘 보면 6자하고 9자가 귀 모양으로 좀 이렇게 꼬부라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귀에다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운궁의 전화. 전화 몇 년? 96년. 이렇게 떠올려. 아, 모양이 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뭐 육자라고 본다든가, 뭐 구자라고 본다, 육자라고 본다든가, 구자라고 본다든가, 이렇게 1896년 이렇게 좀 때리시고, 전화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1896년도에 이후에 민간에 또 1902년도부터 확대가 되고, 1896년에 서울에서 인천까지 이게 전신이 또 전화가 개통이 되는 까닭에 김구 선생도 목숨을 보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구 선생이 을미사변을 일으켰던 일본 놈들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황해도에서 일본 육군 중위를 칼로 쑤셔 죽입니다. 예, 김구 선생이. 그런데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원래 김구 선생의 이름이 김창수예요. 김창수. 본명이. 근데 도망가지 않았어. 내가 왜 도망가느냐 해가지고 이제 도망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일본 놈들하고 관군이 다른 데를 찾았어. 김창수라고 이제 김구 선생 집을 찾지 않고 딴 데를 찾았는데 집에 있는데 안 도망가고,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얘들이. 아니 이 새끼들이 왜안 오지? 그래서 방을 붙여. 황해도 김창수가 한 일이다. 딱 이렇게 해서 이 집을 찾았더니 거기 딱 계신 거야. 검거당합니다. 김구 선생이 잡혀가지고 사형을 언도받아요. 근데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사형에 대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꼭 국왕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건 조선 시기에도 그랬는데, 국왕에게 보고하니까 고종이, 아니 이 김창수는 누군데 왜 사형을 집행하느냐? 그랬더니, 예, 이 국모에 대한 원한으로 일본 놈을 죽인 것 때문에 사형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아니 을미사변 때문에 적개심이 커서
일본놈 죽인 것에 대해서 무슨 잘못이라고 그것이 사형까지 집행하느냐 해가지고 인천 교도소에 있는 감옥에 있었는데 바로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게 전화가 개통이 된 거예요. 96년에. 그래서 전화로 바로 때립니다. 응? 야, 김창수 살려. 해가지고 그래서 살아났던 게 바로 김구 선생이야. 어? 전화가 개통이 안 됐으면 김구 선생도 언제 인천까지 말 타고 뛰거나 뭐 그렇겠습니까? 아직 전 이게 이 철도도 개통이 안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시간이 늦어서 죽었을 텐데 이 전화가 개통되는 바람에 김구 선생을 살릴 수가 있었고 나중에 김구 선생은 이제 사면으로 나왔는데 요주의 인물로서 이제 감시가 심하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충청남도 공주 마곡사로 여기에 몸을 피신해 몰래 들어가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됩니다. 승려가 되는데 지금도 그 마곡사에 가면은 김구 선생이 삭발했던 모습 그 지역을 이제 장소를 이렇게 보존하고 이렇게 해놓고 있죠. 근데 거기서 내가 식충이처럼 나라 국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가 지금 한가하게 산사에서 중이나 하고 있을 것이냐 해가지고 다시 환속을 합니다. 탈속을 해요. 속계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은 관상 이 봐주는 사주 풀이해 주는 분이 돼. 그래서 사람들 사주 이렇게 봐주는데 아 이거 내 사주도 궁금한 거야. 김구 선생이 본인 사주가 그래서 사주를 딱 봤더니 이런 이건 뭐 부귀영화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사주야. 자기 사주가. 그래서 에휴, 어차피 그럴 몸 나라를 위해서나 헌신하자 해가지고 중국으로 망명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민의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될 때 김구 선생은 이제 걸리지 않은 것이 그 전에 망명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는 거기에 내가 문직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시고 활동하시고 나중엔 주석까지 하시고 그러신 거죠. 김창수. 180이 넘는 거구에 그냥 한 방에 죽인 거지. 호랑이도 맨손으로 때려잡는다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유명했어요. 그 당시에 황해도에서 김구 선생.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전화 몇 년? 96년 결론. 자, 그 다음에 기기창 체크. 이거 동도석이죠. 단 전신하고 철도는 요거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동도석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고 전화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기기창도 가능하고 요거는 청해 보낸 사절단 예컨대 영선사 81년에 갔다가 그 해에 1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이건 뭐 3년 만에 이렇게 시험해 낸 적도 있어요. 체류비가 없어가지고 1년 만에 돌아와. 그래서 무기 공장을 견학하고 기기국이었는데 청나라에 우리도 기기창이라고 하는 근대 무기 공장을 설립하더라는 야그지. 방문국, 요거는 1883년도에 신문 발행하는 부서인데 한성 순보를 발행하죠. 순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초순, 중순, 하순. 그럼 한 달에 세 번, 열흘마다 발행하는 순한문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신문입니다. 개항 이후에 정부의 관보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 요게 84년도에 갑신정변 때문에 요것이 이제 폐간됐다가 86년도는 88년까지 주보로 발행됐어. 매주 발행되는 걸로. 그때 이제 우리나라 상업 광고가 최초로 게재된 것이 시발점이에요. 그때. 농업에서는 우리 83년도에 미국으로 최초로 보낸 사절단을 보빙사라 그러죠. 민영익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 보빙사 사절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미국의 농림부 장관이 종자, 곡식 씨앗, 그 종자를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시험 재배하기 위한 농장, 이게 바로 농무목축시험장이야. 84년도 농무목축시험장. 또다 동도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는 종목국으로 바뀌었다가 내무부 소속으로 됐다가 뭐 이렇게 갔다는 얘기고요. 농서 중에서는 요건 좀 알아두세요. 농서 안종수라는 사람이 편찬한 농정신편 1885년, 정병하의 농정촨료 86년. 이 정병하의 농정촨료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순서 문제로 배치할 때. 야, 환장하겠네, 그치? 일단 중요한 건 우리 농서 중에서는 우리 전근대 사회 시간에 뭘 배웠어요? 고려 시기에 현존 가장 오래된 농서 중에 농상집요가 있었죠. 이거는 고려말 14세기에 원나라에서 들어온 농서를 소개한 거죠. 이암이라고 하는 분이 소개한 것이고 가장 오래는 됐지만 독자적이라고 하면 안 된다. 독자적인 농서 중에
가장 오래된 거, 자주적인 농법을 소개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 하면은 15세기 예컨대 세종 때 뭐였어요? 농사직설. 그다음에 세조 때 사시찬요초, 성종 때 금양잠록 요게 있었고, 16세기에는 이거 먹으면 굶어 뒤지지는 않느니라. 구황철요, 명종 때 보급되고, 명종 때부터. 그 다음에 17세기, 신속의 농가집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농가집성. 또는 박세당의 색경, 뭐 이런 게또 있다면. 18세기는 예컨대, 뭐, 농서로서는 정약용의 농서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토지제도 개혁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박지원의, 농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한민명재원이 같은. 그 다음에 또는 서호수의 해동농서라든가, 또는 19세기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또는 홍만선의 뭐 19세기는 아니고 그 전이지만 산림경제, 숙종 때 17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산림경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요거 정병하의 농정철류가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농업학교로서 농무학당이라고 하는, 농업기술과 관련된 학당이라는 뜻이죠. 농무학당, 1887년. 그 다음에 우두국이, 의료 분야에서 이제 우두국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조심해, 이것도.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하고 실험한 것은 18세기 정조 때 정약용 박제가의 마과회통, 정약용이 찬술한 마과회통이에요. 왜냐면 정약용 같은 경우는 자식을 홍역으로 잃었거든. 그것 때문에 이제 안타까워서 내가 이거를 꼭 밝혀내고 말리라 해가지고 마과회통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죠. 그러니까 종두법을 최초로 소개하고 실험한 것은 18세기 정약용이다. 물론 박제가도 함께 하긴 했어요. 귀장과 검서관으로 있으면서. 그 다음은 우리 이제 개항 이후에 바로 종두소가 설치되기 전에 지석영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종두법을 좀 확대 실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82년에서 1893년 사이에 우두국이 이제 설치가 돼요. 전주, 공주, 대구 이런데. 그러다가 1894년에 우두사물을 관장하는 곳이 이제 내암은 위생국에서 관장하다가 다 통과. 1895년도 종두규칙이 반포돼. 이거는 갑오 3차 때죠. 그래서 종두법을 예방의학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실시하는 거. 이게 이제 갑오 3차 을미기역 때다. 뭐 을미기역 때 보이세요? 태양력 사용 건양이라는 연호, 우편제도 확대 실시, 종두법 실시, 단발령 이거다. 그다음에 군사제도 개편돼서 서울의 친위대, 지방의 진위대를 둔다. 요거는 을미기역이니까. 오케이, 요거 체크. 1895년 을미기역. 그래서 우두국이 나중에 종두소가 되는 겁니다. 밑에 있죠? 밑으로 살펴하셔야 돼. 1898년 종두소가 된다. 그 다음에 광해원. 광해원은 1885년도 최초의 왕립서구식 병원입니다. 왕실에서 돈 내서 지어진 서구식 병원. 이게 광해원이라고 그래. 여기선 선교사 알렌이 운영을 했었고요. 고종의 특혜를 받아가지고 알렌.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게 제중원으로 개칭됩니다. 제중원. 그러니까 광해원이 제중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으로 화살표 하셔도 돼.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대한제국의 내암은, 내무암운으로 이제 폐합이 됐다가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연세대학교 부속 의과대학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죠. 1904년부터 오늘날까지 있어요. 그래서 광해원을 제중원으로, 제중원을 세브란스 병원으로까지 밑으로 화살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은 광해원이 제중원이 됐다가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광재원 요게 있는데, 이 광재원은 최초의 국립병원입니다. 국립병원. 그래서 광재원이 1900년에 만들어지는데 요게 밑으로 화살표 대한의원이 됩니다. 대한의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다음에 자해의원은 요거는 도립병원이에요. 도립병원은 주로 하층민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병원. 이게 자해의원입니다. 뭐 적십자 병원도 있는데 뭐 해방 이후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뭐 통과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근대 시설은 항상 시기파가는 재료로, 뭐 이것이 유행될 당시, 만들어질 당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84쪽에 언론 활동이 나옵니다. 언론 활동. 요건 좀 자주 보셔야죠. 개항 이후에 한성순보 아까 됐습니다. 83년부터 84년까지 방문국에서 최초의 신문으로 순한문판으로 열흘마다 발행했던 것이나 84년 갑신정변으로 중단된 다음에 86년도에 밑에 주보로 이어진다. 이때는 국한문체였고 체크, 상업 광고를 최초로 게재했다. 관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신문이라면은 민간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신문 하면은 독립신문이 되겠지요. 독립신문. 서재필. 1896년부터 서재필이 독립협회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독립신문을 간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격일간지였어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발행했던 것인데, 한글판도 있고 영문판도 있는 거죠. 근데 1898년도 독립협회가 해산당하고, 99년에 윤치호가 개인적으로 1년도 발행했는데, 이때는 일간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간지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격일간지였고 나중에 일간지가 되는 거예요. 1898년부터 99년까지. 자, 그다음에 황성신문. 대한제국 수립 이후에 황성. 오, 요거는 대한제국 수립 이후 같다. 남궁억이. 여기는 국한문체인데 한문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거 체크하시고 여기는 네 번째 시일야 방성대곡이라고 하는 항일 논설이 실려 있다는 거. 을사오적을 까고 있고 일제 황무지 개척권 요구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일진회도 깠다. 일진회 친일 단체라 그랬죠? 그다음에 국제 보상 운동에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대국신문. 이 대국신문은 그 당시는 네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쓸땐 제자로 바꿔서 쓰긴 하지만 발행인 이종일이고 1898년부터 10년까지 이거는 서민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한 신문이다. 그러니까 한글판이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 한일의정서도 반대하는 사설도 싣고 일진회도 규탄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 별표. 대한매일신보 별표 1904년부터입니다. 이거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양기탁과 베델. 베델 중요하다 그랬어. 영국 사람. 그래서 고종이 은밀하게 보조도 하고 아주 한말에 가장 중요한 신문은요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순한글판이었다가 국한문판이었다가 영문판도 혼용했다가 뭐 순한글판으로 바꾸긴 하는데 의병운동을 긍정적으로 게재해줬고 국제보상운동도 관여하고 또 영국 사람 베델이 발행인이었기 때문에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았다는 장점도 있었다. 또 쪽발이 출입 불가라고 하는 걸 사옥에다가 써놨던 아주 훌륭한 박은식 신채호 선생도 여기서 논설로 주필로 활동하시고 단 1910년 이 경술국치 이후에는 어떤 신문도 제대로 살아남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는 매일신보로 바꿔서 이제 총독부 기관지로 좀 바뀌고요. 국민신보 이용구 이 개새들이 만든 일진회의 기관지입니다. 친일 앞장섰던 나쁜 신문이죠.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만세보. 이건 1905년도 동학이 천도교로 바뀐 다음에 1906년에 발행했던 신문이 바로 만세보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천도교 동그라미. 천도교 계열의 기관지예요. 당연히 이거는 뭐 일진회를 규탄할 수밖에 없겠죠. 손병희 선생 한 분만 좀 알아두시고. 특히 아동이라든가 여성의 인권, 평등성 이런 걸좀 강조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경향신문 요거는 1906년부터 10년까지 천주교 동그라미 하라 그랬어. 천주교 계통의 기관지 이게 경향신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대한민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를 연재한 민보 만화 뭐 만만만 민민민 뭐좀 비슷하지 그지? 아 그래서 대한민보 요거는 최초로 만화를 연재한 신문. 또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상세히 보도해서 의미 있는 신문 대한민보 이것도 하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사료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의미 있는 186쪽에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뭐에 대한 저항이다? 비판 논설이다. 을사늑약에 대한 비판 논설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까고 있습니까? 186쪽에 맨 아래에 있는 이 사료 중에 네 번째 줄 있죠? 아, 슬프다. 저 개, 돼지 새끼만 또 못한 우리 정부 대신 일하는 자들이 영달과 이득을 바라고 저들의 거짓 위협에 겁을 먹고 벌벌 떨면서 나라를 파는 도적이 되어
4천년 강토와 500년 종묘사직을 남에게 바치고 2천만 생령으로 하여금 모두 다른 사람의 뇌 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원통하고 분하도다. 이게 바로 황성신문에 실린 장지연의 신뢰방송대곡입니다. 저개 돼지 새끼 맛도 못한 개돼지는 정말 훌륭하지.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올 수 있는 게그 밑에 자료 있죠.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환영받았다는 제목에. 이것도 좀 종종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런 민족계 신문들이 많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신문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또 통제, 쪽발이가. 1187쪽에 신문지법 있죠? 1907년. 이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907년 체크. 사료 맨 아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하는 게 이제 뭐냐면, 근대 교육이에요. 근대 교육 쪽에서는 한 바닥으로 지금 문화 다 끝낼 테니까. 원산학사. 오, 이건 원산 주민들이, 덕원이라 그랬어, 당시에. 원산 주민들이 십실반 부호들이 유지가 돼가지고,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모금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근대,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이게 원산학사라 그래요. 1883년부터 94년까지인데, 문무반이 따로 있어가지고, 문예반과 무예반으로 나뉘면서, 무예반이 더 많았습니다. 특히, 입학금은 전액 무료였고,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입학할 수 있는데, 단, 다른 원산 이외 지역에서 입학을 하려면, 입학금은 받았습니다. 자, 아주 의미가 있다. 문무겸전했다는 차원에서는 화랑도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도 있고, 무예반이 더 많았다는 거.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식 뭐라? 사립학교. 사립. 1894년까지. 그 다음에 동문학. 요거는 공립이에요. 정부가 만든 영어 강습기관입니다. 동문학. 1883년 요것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농무목축시험장.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시찰단이 보빙사로 갔다가 예컨대 종자 씨앗 요것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경기도 구리시 망우리 공동묘지 근처 여기다가 설치했던 시험 재배 장소, 이걸 농무목축 시험장이라고 합니다. 1884년부터 6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면은 189쪽에 배세학당, 요거 체크해야 돼. 배세는 서양 서구식 선교사들이 세운 최초의 서구식 학교. 요게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아펜젤러가 85년도 배제면 아퍼 이렇게 때려. 아펜젤러 그래서 젤발러 뭐 이렇게 때리든가. 아펜젤러 배제학당 죄송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비고란을 좀 받으시면은 최초의 기독교계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사립학교 보면 배제학당 85년. 그 다음에 이제 이화학당 요거는 우리 스크랜튼이 설립한 1886년도. 그러니까 요 순서 문제입니다. 배제가 맨 처음에요. 배제, 이화, 경신 이렇게 갑니다. 자, 이화학당 나오죠? 이화. 근대 최초의 사립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 그래서 이제 명성황후가 1887년도에 이화학당이라는 교명을 하사해줬던 이화학당이에요. 스크랜튼. 그 다음에 유경공원, 이건 정부가 만든 최초의 개항 이후 최초의 근대식 공립학교. 이렇게 보시면 돼. 공립초등학교. 유경공원, 유경이라는 게 기를 육자, 영재를 기르는 학교, 공적인 학원 이런 뜻이죠. 공립학원 86년입니다. 육자 들어가니까 편하죠. 유경. 그러니까 뭐랑 비교 많이 하냐면 원산학사하고 유경공원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유경공원 시험에 하나 낼 때, 이거는 일단 모든 걸 공부할 때는 시기가 하여튼 공부 가장 높은 레벨에서 잘하는 사람도 최종적으로는 뭐 때문에 나중에 막히느냐, 시기 문제입니다. 시기파. 또 그걸 궁금해해.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저한테 얘기해, 선생님 그 연표 좀 좋은 걸 어떻게 구할 수 없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연표를 달달 외워서 뭐할 거냐, 그건 역사가 아니다. 대신
네가 공부하고 모를 때좀 참고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책을 낼때 연도를 필요한 사건이라든가 사실의 연도를 아주 세부적으로 해놓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책으로 참고해야지 연표를 따로 가지고 외우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원산학살은 1883년도, 이거는 주체가 이거는 사립이라는 거, 사립. 그 다음에 이거는 육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일단 연도 외우는 건 쉬울 거예요. 1886년도, 이거는 공립이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돼. 아, 이게 공립이냐? 사립이냐? 유경공원, 이건 정부가 한 것이고요. 최초의 근대식 공립초등교육기관,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 이제 2번 좀 봐주세요. 2번에 셋째 줄에 뭐 헐버트가 여기 교사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 뭐 길모어라든가 벙커라든가 알 필요 없어. 헐버트 한 명,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한정 봐두시고 공립초등학교 유경공원 1886666 넘겨보세요. 경신학교 있습니다. 경신학교 이것도 1886년도죠. 선교사 언더우드. 언더우드가 세운 선교사 선교사가 세운 서구식 학교 경신학교. 자, 요게 나중에 이제 경신학교 대학부가 개학이 되는데 1915년도에 이게 연희 전문학교의 시작입니다. 연세대학교 전신이죠. 자, 그다음에 정동여학당이 있는데 이건 뭐 통과하시고 연무공원 요거는 무예를 연마하는 공식 정부의 공립학원 학교 이런 뜻이에요. 1888년도 연무공원이다. 요거는 개항 이후부터 갑오개혁 이전까지 만들어졌던 어떤 학교였다면 갑오개혁 때 특히 2차 개혁 때뭐 있었습니까? 아,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가 되죠. 교육이 입국 나라를 세우는데 근본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교육입국 조서가 고종의 칙령으로 발표가 되는 게 1895년 2월이거든. 갑오 2차죠. 갑오 2차. 그래서 이 교육입국 조서라고 하는 것이 반포된 뒤에 만들어졌는지 그 이전에 만들어졌는지 가지고 시기 구분하고 지덕체 36이 나오니까 아, 지육, 덕육, 체육 36을 교육의 목표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건데 일단 유경공원은 공립이 이거 이후에 나타난 건다 공립이어야만 되고 이것에 따라서 나타난 교육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교는 공립이어야만 되는 거죠. 정부가 만든 거니까. 단 공립이라 하더라도 유경공원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전이니까. 이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먼저니까. 원산학사는 시기도 안 맞고 이전일 뿐더러 사립이라고 하는 주체도 다르고. 오케이? 근데 이거 이후에 나온다 하더라도 사립은 안 되는 거죠. 그죠? 사립은 연도가 이거 이후라 하더라도 사립은 주체가 이건 정부니까. 그걸 조심해 주시면 돼. 갑오 2차 개혁 때. 그래서 한성 사범학교 관제, 외국어 학교 관제가 반포가 된다. 또 소학교 관제도 반포가 되기는 해요. 소학교. 단 소학교 설립은 을미개혁 때 소학교가 설립이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191쪽에 보면 한성 사범학교. 1895년. 아직은 이거 음력입니다. 4월달부터 1911년까지 한성 사범학교입니다. 정부가 세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소학교. 소학교 관제 반포는 아, 1895년 갑오 2차 개혁 때. 그러나 소학교 설립은 1895년 을미개혁 때. 그래서 1번도 한번 읽어보시되 2번에 소학교는 1895년 을미개혁 때부터 1906년까지는 소학교라고 했고 1906년도부터는 1910년까지는 보통학교라 그래요. 동그라미 2번 있죠? 체크. 보통학교. 그 보통학교 안에 이제 심상과하고 고등과가 나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연한에 따라서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는 이제 심상과, 보통과라는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이상의 학년이 올라가면 아, 고등과로 이렇게 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심상과 1, 2, 3학년, 3년제. 그 위에 이제 아, 2년 내지 3년제 고등과로 나눠져 있었다. 소학교, 오케이. 넘겨보시면, 그래서 소학교, 심상과 교과목도 있고, 고등과 교과목도 있죠. 통과하십시오. 통과. 단, 5번에 설립 현황에서 서울에서 이제 소학교령에 의해서
수화동에 여러 이런 학교들이 좀 세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장동, 수화동, 장동, 뭐 이런 쭉쭉쭉쭉. 그다음에 관립 외국어 학교 1895년 여기에 세워집니다. 외국어 학교. 물론 외국어를 가르치는 최초의 이제 어떤 학당이 동문학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1883년도 동문학. 그다음에서 이제 관립 외국어 학교가 있고 그 외국어 학교 안에 이제 여러 과목이 있는 거예요. 외국어 학교 예컨대 영어 학교, 법어 학교, 아어 학교. 아어는 러시아어를 얘기합니다. 한어 학교, 떡어 학교. 떡어는 독일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자 한성 외국어 학교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관립 외국어 학교가 이제 이게 한성 외국어 학교 1907년도에 오른쪽에 193쪽에 보면은. 관립 외국어 학교가 밑에 한성 외국어 학교가 된다는 얘기고, 외국어 학교를 만든다고 하는 학교 관제 공포는 1895년 갑오 2차 개혁 때, 곧 한성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관제 공포. 이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한성 사범학교가 설립되는 거는 뒤지만, 당연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흥화학교, 이건 민영환 알아두십시오. 1895년도 밑에 흥화학교, 민영환.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한번딱 나온 것이 뭐냐면, 근대 개항 이후부터 1910년까지 근대 학교를 설립된 순서대로 1, 2, 3, 4번 바르게 배열된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게 좀 까다로워요. 자, 흥화학교 좀 봐주셔야 되고, 민영환입니다. 민영환. 그 다음에 숭실학당. 뭐 숭실학교죠? 1897년. 그래서, 숭실학교가 이번에 보시니까 이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에다가 설립한 미션기 학교입니다. 나중에 이제 윤동주 선생도 숭실학교에서 이제 수학하신 적도 있고 숭실학교였다가 1901년도에 숭실학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905년 숭실대학이 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은 숭실대학이에요. 숭실대학.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대학이면 보성 전문학교. 왜 이제 어떤 그런 개념이 되지만 외국인이 세운 최초의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대학 하면은 개항 이후에 숭실 대학입니다. 1905년. 그다음 여기 이제 쭉 가서 오늘 숭실 오늘날 숭실 대학교가 되는 거죠. 자 배화학당 온 1898년 정도만 좀 봐주시고 오케이 넘기세요. 배제는 언제였어요? 배제. 1885년 최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배화가 최초인지 배제가 최초인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이화학당에 가가지고 여기서 노래 불렀던 예가 있습니다. 학교 대표로 가가지고 떨어졌어요. 자. 194쪽에 순성여학교 아까 찬양회에서 기독교 계열 찬양회에서 만든 여성학교 순성여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인 사립여학교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민간인 사립여학교 이게 순성여학교 쌤 이화학당 아닙니까? 이화는 선교사가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간판만 민비가 내려준 것이고 이화학당 자, 여기서 오고 순성여학교 찬양회에서 만든 1898년도.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인 사립여학교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승동학교라고도 불렸습니다. 첫 번째 줄만 좀 알아두시고 경성의학교 1899년 의학교 정부가 만들었어.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은 상공학교도 이제 1899년 이렇게 보시고 밑에 한성중학교 이건 1900년 체크. 한성중학 이 소학교 또 중학교 관제 공포 이건 1895년이지만 중학교 관제는 요건 99년이고요. 그다음에 한성중학교 설립은 1900년입니다. 조심하셔야 돼. 다시 결론. 소학교 관제 공포 1895년 갑오 2차. 소학교 설립 1895년 갑오 3차 을미개혁 때. 그 다음에 중학교 관제 공포 1899년. 그래서 한성 중학교가 설립! 요거는 1900년. 오케이. 그렇게만 봐주세요. 한성 중학교, 최초의 중학교입니다. 그 다음 넘기시면 청년학원 있습니다. 청년학원. 오, 요건 전덕기 선생.
중요해. 청렬하고 1904년. 왜 중요하냐면 청렬하고는 많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보니까 시중에 책들도 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청렬하고는 신민의 아지트였어. 신민의 이제 신민회는 1907년에 만들어지지만 이게 청렬학원이 먼저 있었고 이 청렬학원의 학교 장소가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모이는 아지트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청렬학원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뭐 신채호 선생이나 이상재, 남궁옥, 이동영, 뭐 김구 전부 다 여기 또 모여서 활동하셨고 14년에 폐교됩니다. 그다음에 보광학교, 이준 열사, 헤이그 특사로 파견됐던 분이기도 하죠. 열병으로 돌아가셨지만 보광학교, 보성학교, 보창학교는 근대 교육의 삼보라고 칭해져요. 삼보, 보광, 보성, 보창. 여기서 보광학교 이준 열사 아셔야 돼. 이준 이렇게 알아두셔. 그다음에 양정은 통과하시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보창학교 이동휘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보창학교 이동휘. 이동휘 선생은 어유 임시정부에도 국무총리로 참여하시고 대한국민의회에서 이상선 선생과 함께 활동하시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이동휘. 원래 유경학교라고 했다가 보창학교로 바뀝니다. 강화도라는 것좀 알아두시고 이동휘 1번 알아두십시오. 유경공원이 아니에요. 유경학교라고 했던 것이지 유경공원이 아니야. 공은 공공공짜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설립한 학교라는 뜻이지만 이건 유경학교. 이게 보창학교가 된다는 겁니다. 1904년도에 이제 유경학교였다가 이게 보창학교가 되는 거니까 이건 별표하세요. 조심해야 돼. 유경자 들어간다고 아 유경공원 1886년 뭐 이렇게 때리면 큰일 나고. 유경학교는 그게 아니고 1904년이고 또 첫 문제 이동희 선생이 유경학교를 만들었다 그러면 에? 유경공원은 정부가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가지고 틀리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99.9%예요. 그럼 여러분만 맞는 거예요. 다음에 모의고사를 한번 내야지. 그 다음에 보창학교로 바뀐다는 거 1905년도 강화도에서 이동희 선생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성 전문학교가 있죠. 보성 전문학교. 1905년. 이건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사립 전문학교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개항 이후에 사립 전문학교. 이게 이제 보성 전문학교가 이제 고려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건데. 자, 이용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마라토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용익이라는 사람은 사실 뭐 신분이 원래는 높지도 않았는데 달리기를 그렇게 잘했어요. 전주에서 한양까지 한나절에 러닝으로 뛰어왔다 그래. 와우. 말도 안 타고 뛰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날 당일 나와가지고 국밥 먹고 내려간 적도 있어. 한양 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전국에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고종한테도 그 얘기가 들어가. 그래서 고종하고 민비가 이제 민비가 안 죽었을 때그 얘기가 들어갔대. 아 이용익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빠르답니다. 뭐 이런 게 전주에서 한양까지 한나절에 다리막길로 뛰어왔답니다. 그게 말이지 사람이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그랬더니 이게 옥신각신 해서 이게 어디서 농을 하느냐? 막 이랬더니 옆에 있는 민비가 전하 아니 그렇게 빠르다면 시험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 그래요. 옳거니 해가지고. 전라도 관찰사한테 부채를 만들어서 한양으로 보낼 때이 용익이라는 사람한테 전달하라. 그래놓고 부채 겉에다가 출발한 시각을 명기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명령을 한번 내렸거든요. 근데 진짜로 부채 갖고 그렇게 뛰어와요. 대단하지? 그래서 고종의 총애를 받아. 민비의 총애를 받고 사람들이 아니 자네는 어찌 이렇게 빠른가? 그좀 알려주게.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달릴 수 있는가? 그랬더니 뭐 별거 없네. 도포자락이 허벅지에 붙기 전에 그냥 뛰면 되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럴 정도로 무슨 뭐 마라톤 42.195딱 찍고 죽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전주에서 한양까지 한나절 만에 뛰었다는 어마어마한 이게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종하고 민비가 최측근으로 그래서 이 이모군란 때 민비가 충주로 도망가고
그 서신을 주고 전달하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바로 이용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체가 높지 않았지만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최고 우두머리가 돼. 내장원경에 발탁이 됩니다. 해가지고 돈을 자기가 좀 이렇게 주물딱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성 전문학교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이용익이 보성 전문학교를 세웠지만 이용익 죽은 다음에 나중에 그 손자가 이걸 일제히 강점기에도 이제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허덕여가지고 요게 이제 누가 인수하냐면 중앙학원의 이사장이었던 인촌 김성수가 요걸 사는 거예요. 요 재단을 학교 재단을 사. 그래놓고 해방 이후에 직후에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있는 그래서 고려대학교 뒤에 가면은 이용익 무덤이 있어요. 이용익 선생의 무덤이 있다는 거. 이거 잘 모르셨을 겁니다. 보성 전문학교. 자, 대학 최초는 숭실대학이지만 이건 선교사가 세웠고 그다음에 1905년이죠, 그것도. 대학으로서는 보성 전문학교.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사립 전문 고등교육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대학 격이죠. 이용익. 자, 이게 고려대학교가 됩니다. 46년도에. 자, 오늘날까지. 넘겨보시면 중동학교라고 또 이것도 중동학교 1906년도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진명 뭐 몰라도 돼 휘문 휘문은 사실 민영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민영 1906년 정도 휘문의숙이다 해가지고 지금 휘문고등학교의 전신이죠 사립으로 그 다음에 숙명 통과 그 다음에 보성 오, 요것도 이용익이 세운 거예요. 보성학교. 1906년. 보성 전문학교가 더 먼저고, 이건 중등교육기관이죠. 보성학교. 이게 보성 중고등학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있죠. 그래서 1906년 이용익.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가면 199쪽에 서전서숙 있어. 어우, 별표 세 개. 199쪽에 보이는 서전서숙, 대성학교, 오산학교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서전서숙은 서자 들어간다고 또 서간도 이러는데 상서로운 땅에서 설립된 그릭린 학교라는 뜻입니다. 북간도입니다. 이상설 선생이 세웠던 민족 계통의 북간도의 사립학교 서전서숙의 1906년도. 그래서 여기서 이상설 선생이 숙장 곧 교장이죠. 했는데 이 서전서숙이 이게 명동 서숙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김야견 선생이 목사였는데. 이걸 인수합니다. 이제 폐교됐다가 그 자리에다가 그래서 명동학교라고 개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전서숙이 명동서숙이 됐다가 명동학교가 돼. 윤동주 선생도 여기서 수학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지도 보면은 북간도 지역에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렇게 있는데 따로따로 같이 공존했던 게 아니고 서전서숙이 명동서숙이 됐다가 명칭이 명동학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다. 그다음에 대성학교, 오, 1907년, 오산학교 밑에 있는 것과 더불어서, 신민회, 안창호가, 자, 안창호가 세운, 평양에 세운 민족계통학교, 대성학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밑에 오산학교, 평안북도 정주에 세웠던, 이승훈 선생이 세웠던 민족학교, 오산학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오산 중고등학교가 되는 거죠, 오늘날. 오늘날까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명동학교. 자, 이 명동학교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명칭 자체가 서전서숙이 명동서숙이 됐다가 명동학교가 된다고 했음에. 그래서 그런 연혁을 위주로 좀 보시고요. 명동학교 워낙에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있었고, 명동서숙이 명동학교가 되는 것이다. 1번.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시간 날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201쪽에 동독 여자 의숙은 통과하시고, 요게 이제 밑에 보면은 신흥 강습소가 있습니다. 요건 알아두셔야 돼. 신흥 강습소. 신민회 회원들이 서간도 삼원보라고 하는 곳에 거점을 잡아가지고 만든 최초의 서간도 독립운동단체는 경학사였고, 그 산하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을 신흥 강습소라고 한다. 신흥 강습소. 그냥 신흥 학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번 알아두세요. 오른쪽에. 신흥 강습소가 이게 13년에 신흥 중학교가 되다가 19년에 독립군 간부 양성하는 학교,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데 1920년에
예컨대 간도 참변 발생했기 때문에 간도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바람에 여기서 살기 어려워서 다 이주해 갑니다. 소련 만주 국경 근처인 밀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다 모이게 되죠. 자, 근데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신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새로운 신자에 신민의 신자도 들어가는, 같은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민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시 흥한다라는 의미로, 신흥 학교,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4번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3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4번에, 해방 이후에 다시 우리가 민족 계통의 학교를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다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흥 이시영 선생이, 이회영 선생의 동생입니다. 신흥 무관학교 이걸 부활하기 위한 부활위원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47년도 해방 이후에 미군정 시기에 신흥 전문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 신흥 전문학원이 바로 이제 대학교 격인 거죠. 그랬다가 이게 51년도에 이제 조영식이라는 사람이 인수했는데 신흥 대학이 60년에 뭘로 바뀌었냐면 경희대학교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나름대로 굉장히 유서 깊은 학교가 되는 거죠. 그 전신이 신흥 강습소를 세웠던 이런 분들이 설립한 거니까. 또 성균관대학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학교죠. 그러니까 조선 역사상도 그렇고 성균관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국립대학이었고 뭐 근대 이후라 하더라도 이게 심산 김창숙 선생이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하셨던 분이에요. 김창숙 선생 의열단 뭐 고문 역할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감옥에 같이 있는데 감옥에서 아들이 먼저 죽어요. 같이 감옥에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 놈들이 아버지였던 심산 김창숙 선생과 더불어 아들도 감옥에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김창숙 선생은 교육에 또 매진해야 한다 해가지고 다시 성균관대학교를 세우는데 그 김창숙 선생을 바로 친일파들이 테러를 합니다. 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될 정도로 피범벅이 되고 나중에 하반신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테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지들하고 돈 모아서 세운 것이 지금 성균관대학교예요. 아주 의미가 있죠. 이런 분들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지. 그래서 경희대학교 또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뭐 국민대학교는 이제 신익희 선생이 세웠던 그런 학교가 되는 거고. 요즘에는 대학 교수들이 참 문제죠.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202쪽 보면 근대 시기에 설립 주체별 주요 학교를 좀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요거는 평상시에 봐도 안 외워질 겁니다. 이거는 시험 직전에 긴장감 가지고 한달 전에 요때 집중적으로 보고 딱뭐 시험 끝나고 잊어버려도 사실 상관없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세요. 단 의미 있는 거한 말에 의미 있는 학교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보광, 보창, 보성학교라든가, 또 대성학교, 오산학교, 서전서숙, 뭐 이것이 나중에 명동학교가 되는 거지만, 이런 것들은 중요하니까, 또는 청년학원이라든가, 아주 의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내용도 좀 보셔야 돼요. 자, 이건 좀 정리해놓고 나중에 볼 것. 그러면 이제 사료 중에서는 어떤 걸좀 보냐? 203쪽에 원산학사 두 번째 사료, 유경공원 세 번째 사료,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204쪽에 교육입국 조서 두 번째 사료였습니다. 아주 별표. 갑오 몇 차? 1895년 2월 갑오 2차 개혁대 정부가만 발표한 고종의 칙령으로 발표한 지덕체 36을 교육의 목표로 삼았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사료 중에 이제 두 번째 뭐 이동휘의 보창학교 강화도에서 세워졌던 원래 유경학교가 보창학교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1904년 유경학교, 여기 이제 1905년 보창학교 이렇게 간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국학연구가 있는데 국학연구에서는 예컨대 207쪽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말 연구한 거. 자, 서유견문 요거는 최초의 국한문체 서구 기행문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 그랬어. 원래 이제 원고를 다 끝낸 건 1889년이지만 이 서유견문이 간행된 시점은 1895년입니다. 갑오 2차 개혁 때 한국 최초의 국한문 동그라미 국한문체 서구 기행문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단 비고란에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순 한문체 서구 기행문 하면은 1888년도 박정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미속습유입니다. 미속습유. 미국의 습속을, 풍속을 남긴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순 한문체 동그라미. 아직 한 번도, 해방 이후에 한 번도 시험에 이걸 내진 않았지만, 어렵게 낼 경우에는 이렇게 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건 서유 견문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 문전. 조선 문전은 한국인이 지은 6일준이죠? 최초의 국어 문법서입니다. 이게 이제, 조선 문전. 1897년부터 1902년 사이. 자, 그리고 국문정리 통과하시고요. 국문연구소, 맨 아래. 1907년, 대한제국의 교육부인 학부 내에 있는 우리말 연구 기관. 요게 바로 국문연구소입니다. 1907년. 요렇게만 알아두세요. 국문연구소. 그 다음에 넘겨보면, 대한문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6일준. 국어 문법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1910년 국어 문법. 주시경. 이 주시경의 주시경이 1910년에 훈민정음을 우리가 한글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게 바로 주시경이에요. 한글, 위대한 글이다라고 해가지고 한글. 이렇게 좀 잡아 주시고, 그다음에 역사 분야 있죠. 오른쪽. 자, 209쪽 넘겨 보시면 210쪽에 역사 분야에서 근대를 우리가 계몽사학이라 그래. 역사. 1904년 이후부터 1910년 사이는 역사 분야 근대 계몽사학, 근대 계몽사학. 그러니까 무지몽매한 역사 지식이 없는 우매한 사람들을 깨우치겠다. 이게 근대 계몽사학입니다. 민족주의 사학 이때는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외국 흑망사가 지금 소개된다든가, 우리도 지금 망조가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흑망사, 외국은 어떻게 흥했고 망했느냐, 흑망사. 요게가 이제 소개가 돼요. 집필돼가지고, 이거는 뭐야? 교훈으로 삼기 위한 거죠. 그죠? 교훈. 또 하나는 영웅전 같은 게 많이 만들어집니다. 영웅전. 이 소개가 되는데, 우리나라 영웅이라든가 외국의 영웅, 왜, 뭐 이태리 건국 삼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을지문덕전, 강감산전, 최도통전, 리순신전, 안중근지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기야. 요거는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고이디, 애국심 고취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특히 근대 계몽사학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신채호 선생이, 신채호. 독사실론, 역사를 읽는 새로운 관점, 독사실론. 1908년도 어디? 대한매신부에 연재돼. 그래서 근대 계몽사학이라 그래. 그래놓고 이제 1910년대가 되면은 10년대부터 20년대, 30년대 이제 민족주의 사학도 있지만 30년대는 사회경제사학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하기도 하고. 어쨌건 요 근대 계몽사학에서 좀 의미 있는 것은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211쪽도 통과하세요. 통과하고. 212쪽에 사실 뭐 대한 강력고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정약용의 아방 강력고를 다시 편찬한 거 이게 장지연이 이게 이제 대한 강력고라는 건데 통과하시고 213쪽 유년필독 요건 현채 알아보세요. 1907년 현채의 유년필독 많이 읽힌 책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요건 체크하셔야 돼. 그래 놓고 여러 영웅전 같은 게 많이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편찬된다는 거, 신채호 선생이 쓴거 있죠. 의미 있는 거는 뭐 있냐? 신채호 선생. 역사 관계 논문, 독사실론. 그 다음에 을지문덕전, 동국거걸 최도통전. 동국의 큰 영웅이었던 호걸, 최도통. 최도통은 최영 장군을 얘기합니다. 관직명이 이제 도통사였기 때문에 최도통전. 그 다음에 수군 제일 위인 이순신전. 크, 응? 요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번역서로서 이태리 건국 삼걸전. 요게 있는 거고, 신채호 선생이야. 그 다음에 독사실론의 신채호 선생이, 역사관이 정리가 된게 요거죠. 1908년도에 대한매신부에 연재된, 오호, 어떻게 하면 우리 2000만의 귀에 항상 애국이라는 한글자를 울리게 할까? 가로되 오직 역사로서 할지니라.
오호, 어찌하면 우리 2천만의 눈에 항상 나라라는 한 글자를 배회하게 할까? 가로되 오직 역사로서 할지니라. 그래서 역사, 민족 단위의 역사를 강조한 입장입니다. 에? 이게 누구라고 물어볼 수 있어. 누구냐고. 누구? 신채호. 1908년 쓴 시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박은식 별표 해야죠. 박은식 별표. 서사 건국지. 서사는 스위스입니다. 근데 우리 한자로 음차하다 보니까 스위스를 서사 건국지. 요게 있고 두 번째 거 체크하세요. 두 번째 거. 독 고구려 영락대왕 묘비. 이건 뭐야? 영락대왕이 광개토 태왕이니까 광개토 태왕의 묘비 등본을 읽고 독. 읽을 독자. 이거는 이 박은식 선생은 당대사를 많이 편찬하셨어요. 예컨대 안중근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통사라든가 이런 당대사를 많이 편찬하셨는데 고대사 분야는 주로 신채호 선생이지만 박은식 선생도 당연히 고대사 분야에서 이런 영락대왕 묘비 등본을 읽고 탁본한 걸 읽었다는 얘기죠. 요거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대동사상. 오, 박은식 선생은 개신 유학자로서 기존의 성리학도 공부하셨지만은 이걸 개혁해야 된다. 양명학을 토대로 유학을 개혁해야 한다. 그 실천성 때문에. 해서 공자 사상이 바로 집약되어 있는 사상이 대동사상이거든. 요것도 박은치 선생. 그 다음에 유교구신은 아셔야 돼. 또 대동교, 왕양명실기, 다 박은식.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무, 의병운동하고 계몽운동을 연계할 것을 강조하셔서 연무재진이다라고 해가지고 무장투쟁인 의병운동과 연대하고 함께 나란히 진전한다. 연무재진이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이 조심하실 거는 박은식 선생이 대동사상 같은 거는 다 좋은데. 대동사상, 공자사상을 집약해서 대동사상이라 그래요. 또 대동고대사론 이런 건다 박은식 선생이지만 대동학회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친일단체야. 대동학회, 친일파. 유학자들이 만든 학회가 이제 친일파 유학자들이 만든 학회가 대동학회거든요.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동사상, 대동고대사론, 또는 대동보국단. 대동보국단. 이건 다 박은식 선생과 관련되지만 대동학회는 절대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뭐 대동교, 이것도 다 박은식 선생, 여기 다 적어도 돼요. 대동교도. 그래서 박은식 선생이 이제 1911년 이후에 저술된 것 중에서는 뭐 동명성황실기, 고구려 시조 주몽에 대한 거죠. 그다음에 발해태조 건국지. 몽배 금 태조전 몽 꿈에서 배 절했다 금나라 태조 누르하치에 대해서 절했다고 하는 또 명림답부전 최초의 국상이잖아 고구려 최초의 국상 명림답부 천계소문전 곧 연계소문을 얘기합니다 대동고대사론 안중근전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 혈사 대동민족사 이런 것들은 박은식 선생이라는 거 체크는 해두세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보세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고대사 분야는 신채호 선생이 많이 있지만 박은식 선생도 고대사 분야에 예컨대 대동 고대사론이라든가 또는 대동 민족사 이건 뭐 고대사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있다. 또독 영락대왕 묘비 등본을 읽고 뭐 이런 것들 천계소문전. 그 다음에 우기선은 통과하시고요. 기타 번역문학의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외국 문학을 번역해주면서 문제점. 이게 이제 비판의식 없이 막 번역돼가지고 소개가 되는 바람에 침략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경향이 지금 드러난다는 것. 또 외국을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서 강대국을 좀 배워야 된다는 입장으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비판의식이 좀 결여돼 있고 침략을 간접적으로 합리화하는데 좀 동조한 측면이 있다라고 비판받아요. 그다음에 맨 아래 보면은 214쪽에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 소년이라는 잡지 있죠. 여기에 최남선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신체시를 발표한 거죠. 시 같지도 않은 거 있지. 하여튼 친일파들은 시 같지 않은 것밖에 못 써.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매천야록, 뭐 황현, 1910년에 음독 자결한다 그랬어. 어? 경술국치 때문에. 자, 최남선 가지고 시험에 내지는 않을 테니까. 단 조선 광문회는 1910년에 고전 간행 단체입니다. 민간에서 만든 고전 간행 단체를 조선 광문회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을지문덕자 누구라고요? 신채호 선생 알아두세요. 동그라미. 네. 자, 을지문덕전. 이것에 대한 서문은 이제 안창호가 썼지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독사실론 사료 216쪽에 네 번째 신채호 선생 알았죠? 그 다음 밑에 사료 신채호.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이제 신소설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신소설 이인직의 혈의 루 최초의 신소설로 알려져 있지만, 이인직 자체가 이완용 친일파의 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려워요. 어? 피눈물이라는 뜻이지. 피혈자의 눈물로 자. 그 다음에 은색의 치악산 이런 것도 이제 있다는 얘기고,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요것 정도 하나. 요거는 수능에도 나온 적 있어요. 금수, 그 짐승들이 모여서 개항 이후에 강대국이라든가 인간의 침략상을 비판하는 거 있죠. 아우, 인간들은 말이요? 해가지고 여우와 호랑이 뭐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비판하는 걸, 이 금수회의록에 인간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침략상을 좀 깠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언제? 한말 1908년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통과하세요. 금수회의록이 가장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의미가 있다. 요 시기에는.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혈의류에 나타난 친일의식 이제 여기 비판적으로 제가 넣어놨죠.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모든 문학 뭐 여러분 국어도 배우실 텐데 국어 문학 작품 공부할 때도 전근대사의 고뭐 해당되는 문학 작품이든지 근현대사의 문학 작품이든지 간에 누가 썼는지 그 사람이 친일파인지 아닌지 시대적 배경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문학 작품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 표현력 가지고만 봐서는 본질에 접근할 수 없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신체시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형체의 시가 발표가 되는데 일본의 칠원율시 형식을 모방한 거기 때문에 최남선의 신체시는 그냥 의미 없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잡지에 발표됐다는 것. 요 정도만 의미가 있어요. 어? 1908년. 해에게서 소년에게 어떻게 돼 있어? 철썩 철썩 척쏴. 이게 시냐? 이런 시. 응? 통과. 단 시기만 알아둬라. 그래놓고 219쪽에 보시면 맨 아래쪽에 뭐 예술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서양 음악도 좀 소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가가 또 보급되고 창가는 하나 알아두세요. 창가는 불을 창 노래가. 그러니까 서양의 악곡에다가 성경가 부를 때그 악곡에다가 가사를 우리말로 집어넣어서 바꿔 부르는 형식. 이건 우리가 창가라 그래. 그러니까 한말부터 1910년대에 좀 유행했던 겁니다. 악기는 풍금이라든가 뭐 아코디언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건 학도가, 관악가, 독립가, 애국가 이런 창가가 많이 보급됐다는 거. 시기는 한말 1910년대 이렇게 때려요. 다 이거는 뭐 계몽의 차원이죠. 학문을 권하고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사랑하자 뭐 이런 것들이니까. 창가 한말부터 1910년대 이렇게 좀 보시고 애국심 고취 차원도 있다. 그러면서 전통음악은 퇴조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최남선이 뭐 경부철도 한번 봐세요. 이건 신문물을 좀 찬양하고 있는 건데 우렁차게 토하는 기적 소리에 뿌뿌 뭐 남대문을 등지고 떠나가서는 빨리 부는 바람의 형세 같으니 날개 가진 새라도 못 따르겠네. 기차 타고 가면서 그런
신윤물을 동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지금 기차가 용산역에 다다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죠? 이런 씨, 이런 철도가 침략 목적으로 놓여지는 것을 모르고, 결국은 이런 인간이 뭐예요? 나중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친일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개념 없이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알려져 있는 최남선, 벽조 홍명이, 그 다음에 이광수, 이 중에 이광수와 최남선은 바로 아주 절친으로 친일하는 데 앞장선다. 잡놈들이 말이야. 그 다음에 뭐 이중원의 동심가 같은 것도 다 민중을 계몽하는 거죠. 자, 나머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판소리. 판소리는 조선 후기 됐는데, 12마당 중에 6마당으로 정리가 됐다가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는 5마당. 뭐 알다시피 뭐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군가, 적벽가 5마당이 현재 남아있다. 뭐 이런 정도로 이건 세계 무형유산이기도 합니다. 판소리는 신재효라고 하는 사람이 전라북도 고창읍성에 가면 신재효 생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채호가 아닙니다. 신재효가 판소리 창작 정리 보급에 공헌을 좀 많이 했다. 이런 정도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연극, 신극이 나오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친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극운동 자체는 일본에서의 연극, 새로운 형태의 연극이 반영된 모습이에요.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민족의식을 고취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원각사는 원뿔 모양의 최초의 서구식 극장, 이걸 원각사라고 하죠. 오케이? 여기서 은세계, 치악산 이런 작품들이 공연됐다는 거지. 연극으로. 이건 1908년에서 9년까지만 있었던 최초의 서구식 극장인데 원뿔 모양이어서 원각사라고 칭했던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문화파트가 의외로 좀 많죠. 미술 분야에서는 조심하셔야 돼. 서양화풍이 좀 소개가 되는데 이때 서양화풍은 니은 체크하세요. 유화가 좀 많이 유행한다는 겁니다. 물론 조선 후기에도 서양화풍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원근법이 있었어요. 영통골 입부도 강세황의 작품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한말은 유화가 많이 좀 퍼지는데 고희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의미가 있고, 전통회화 쪽에서는 누구냐, 장승업, 안중식, 이도용. 특히 안중식 가지고 이 사람을 서양화 쪽으로 집어넣어서 시험에 낸 적도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서양화가 누구냐, 전통회화 쪽에서는 누구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23쪽에 건축이 있어요. 약현성당, 1892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성당입니다. 이게 약현성당이라 그래. 명동성당 아닙니다. 고딕양식이죠. 고딕양식은 주로 수직적인 미학을 반영한 건축 양식을, 그러니까 수직적이니까 좀 높이 올라가야 되고 뾰족할 수밖에 없겠죠. 지붕이 위로 올라갈수록 고딕 양식이라 그래.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성당, 1892년. 지금은 명동 성당이 더 유명하지만, 그 다음에 밑에 정동교회, 이거는 1897년도 최초의 서구식 감리교입니다. 개신교 감리교회. 개신교 중에서는 이제 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자,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거는 약현성당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신 224쪽에 종현성당이라 그래가지고 1898년, 이게 바로 명동성당이에요. 명동성당. 이것도 고딕 양식이지. 그 다음에 르네상스 양식은 수평적인 미학을 건축에 반영한 내용이 이게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그래. 고전적이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양식은 수평적이니까 건물이 기둥이 많겠죠. 그런 특징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배제학당도 르네상스 양식이 좀 반영된 것이고 가로로 많이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배제학당 1887년이라 그랬고, 학당 건물은 학교가 설립된 것은 85년인데 건물 자체는 87년에 준공이 되는 것이고, 배제학당 자체는 85년이라 그랬습니다. 최초의 선교사가 세운 학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러시아 공사관, 이것도 르네상스 양식이니까 기둥 같은 게 많이 보이죠. 여기에 아관파천 당시에 고종이 피신해 있었던 곳. 자, 그리고 1890년이고 세브란스 병원, 뭐 이런 것도
1904년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그다음에 넘겨보면 덕수궁 석조전이 보일 겁니다. 덕수궁 석조전 르네상스 양식이죠. 여기서 덕수궁 석조전, 이건 1907년부터 덕수궁이라는 궁호가 쓰여졌던 것이고, 고종이 퇴위당하면서 나앉아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수명을 좀 오래 해서 좀 후덕하게 오래 사세요 이런 것이고, 1차, 2차, 그 46년, 47년도 제1차,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이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립니다. 고종의 집무실이기도 했고, 물러나 앉아 있으면서 열주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나열할 열자, 기둥주자, 기둥이 쭉 나열돼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열주식이에요. 이게 다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그다음에 바로크 양식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공사관이 있는데, 요거는 아주 파격적으로 기존의 고딕 양식도 아니고 좀 르네상스 양식만도 아닌, 좀 굉장히 좀 투박하지만 힘이 좀 느껴지는 이런 거 우리가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십시오. 지금 미술사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오른쪽에 종교계 변화. 자, 라스트. 종교계. 유교에서는 박은식 책, 유교구신론. 양명학을 중심으로 유교를 실천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 1909년입니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 박은식. 불교 쪽에서는 일제강점기지만은 총독부에서 조선 불교계도 교단을 장악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혁해야 된다. 이게 바로 조선 불교 유신론이에요. 유신이 바로 이다. 개혁이라는 뜻입니다. 1913년 간행된 한용운 선생. 그다음에 천도교, 체크, 천도교. 동학이 교단 조직을 천도교로 바꾸고, 제1대 교주는 최지우, 2대 교주 최시영, 3대 교주 손병희, 3.1운동에도 앞장서신 분, 만세보라고 하는 기관지를 발행했다는 거. 또 3.1운동, 또 소년운동, 신간회, 또 제2의 3.1운동도 계획했다는 거, 이거 다 천도교 계열과 관련이 된다. 개벽이라는 잡지를 발행하기도 했고, 요것까지는 알아두셔야 돼. 개벽. 새로운 하늘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천도교. 대종교, 별표다 더블. 나철은 나인형이라고도 원래 본명이 그런데, 나철 오기호. 특히 나철은 오자감살단을 조직하시기도 했고, 원래는 단군교라고 했다가 대종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꿨는데, 대종교는 환인, 환웅, 단군, 왕검. 이세 성인을 섬기는 대종으로 잡는 종교단체다 해가지고 대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대종교도 일제 간섭과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바로 중앙교단을 만주, 북간도, 길림성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든 무장단체가 바로 중광단이라는 무장독립구를 만들어요. 빛을 다시 찾는 단체다라는 뜻이야. 1911년. 이 중광단이 체크하셔야 돼. 19년 대한정의단이 됐다가 줄여서 정의단이라고 그래요.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북간도 지역의 군사조직을 갖춘 정치단체라는 뜻으로 북로군정서로 개칭이 되고, 청산리 대첩에서 김좌진을 총사령으로 해가지고 혁혁한 전과를 올렸던 게 바로 북로군정서. 오케이? 그리고 이 대종교 계열에서 발표한 것이 바로 알려져 있듯이 18년 무오년에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다 그러죠? 이게 무오독립선언서입니다. 다른 말로 대한독립선언이. 작성은 이때 했는데 발표는 나중에 19년에, 이제 또 현재 남아있는 사료 중에서는 이게 19년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작성은 무오년 했다고 합니다. 자, 요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독립선언서 순서는 뭐예요? 대한독립선언 혹은 무오독립선언, 그다음에 28독립선언, 그다음에 기미독립선언,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천주교, 천도교랑 천주교랑 구분 조심해서 하시고, 1886년도에 조프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주로 천주교에서는 선교의 자유를 좀 획득한다고 보고, 천주교에서는 여러분이 자랐던 고아원이나 여러분이 가야 할 양로원 사업, 이런 사회사업에 많이 치중해서 활동하는 게 바로 천주교 계열입니다. 그런다 이제 경향신문도 천주교 계열의 신문이고, 의민단을 조직하기로 했다. 무장단체로서. 체크. 의민단. 그 다음에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 쪽에서는 주로 지금도 그렇고 돈 되는 사업 많이 하죠. 교육 분야와 의료 분야에서 많이 활동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 계열입니다. 지금 이렇게 알아두시되, 넘겨보시면은 사료. 자, 나오는 게 있어요. 228쪽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별표해야 돼. 박은식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양명학, 그 다음에 대종교 아셔야 되고, 대종교,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 단체, 민족 종교, 대종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876년부터 1910년까지 정치적으로 사건 순서 쫙, 경제적으로 단락별로 어떤 걸 계기로 해서 어떤 지배 정책, 우리나라 경제가 열강에 종속되고 있었는지 덩어리로 끊어서 보았고, 사회적으로 평등 사회가 신장되는 과정과 이제 뭐 조금 어려웠던 게 암기가 필요한 게 문화적인 부분. 근대 문물, 이건 이제 시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 직전에 한달 전에 아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 또 암기할 때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한번 공부했는데 암기가 팍 되는 게 있고, 그건 이제 오케이 체크하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것대로 따로 체크해. 그래놓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안 되는 걸 집중적으로 연상작용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공부 잘하는 방법이고 실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우리 다음 파트, 민족해방운동. 드디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쪽발이가 어떤 지배정책을 전개했는지 네 시기로, 네 덩어리로 나눌 것이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우리 민족해방운동은 똑같은 모형 속에서, 시기 속에서 어떤 움직임으로 저항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아주 치열하게, 비장한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갑니다.